근육량과 근기능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량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 환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감소성 비만 환자의 근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조윤경 건강의학과 김홍규 교수팀은 근감소성 비만 환자가 근육에 지방이 축적돼 근육의 질이 저하되는 근지방증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4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지방증은 당뇨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심혈관 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이번 연구로 근감소성 비만 환자에서 근지방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근감소성 비만은 지방 독성, 만성 염증, 인슐린 저항성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정상 근육의 양과 기능이 함께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지방증은 근감소성 비만의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근감소성 비만과 근지방증은 부정적인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어 대사 건강을 위해 근육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